블라인드 하면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100번쯤 이 질문을 들으셨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익명으로 끝나는가? 대통령이 야 그거 갖고 와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로 누가 적었는지 기업도 알 수 없나? 농담처럼 신만이 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운영하는 저희도 알 수 없고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달라고 하셔도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스머프. 안녕하세요. 스머프 해피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진행을 맡은 슈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네. 진짜 기대되는 분들을 모셨어요. 사실 이번에 모신 분들은 네.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대기업인데 제 기준. 아, 대기업이십니까? 네. 정말 많이 이용하셨나 보죠? 이 문턱에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좀 항의를 해보려고요. 아, 프리랜서여서? 네. 짠 그걸 못 들어갔다. 네, 조금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전석철 이사님 그리고 블라인드 문성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표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운영하고 있는 팀 블라인드의 문성욱 대표고요. 8년 정도 이제 지금 사업을 한국과 미국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서비스이긴 한데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만큼 더 많이 알려진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라인드라 그러면 어느 생각에 소개가 필요 없는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 심지어 적나라한 글들? 뭐 이런 게 막 떠올리는데 블라인드 처음에 만드실 때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일단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였고 근데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려면은 그 익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분위기를 해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직장 생활에 좀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괴로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최대한 뭔가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좀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익명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잘 부각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좀 잘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블라인드 하면 뜨겁거든요. 해보셨어요? 저요? 네. 누가 내 얘기 하나. 근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예전에 네이버라는 회사에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 그 사내에 익명 게시판 채널이 있었고 거기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린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더 이슈화되고 더 성장하게 되면은 많이 회자 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니실 때 하시고 싶은 말이 많으셨던 거죠? 아, 아유,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네이버는 제가 이제 입사했을 당시에 굉장히 큰 조직이었고 굉장히 다단한 하이어라키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조직들이 많은 회사였는데 오프라인에서 다소 좀 딱딱하고 너무 사무적인 분위기였던 반면에 이 익명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는 뭐 서로 화이팅하고 새로 프로덕트 런칭하면 응원해주고 서로 뭐 도와주고 약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부터 좀 건설적인 토론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때 꼭 뭐 누군가 굉장히 강력하고 어그레시브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물론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분명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블라인드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서비스가 됐죠. 블라인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마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주아이비 투자 전석철 이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아주아이비 투자는 그 국내 이제 벤처 캐피탈 중에서 상당히 초창기부터 벤처 투자를 이제 집행했던 회사고요. 그래서 업력이 꽤 길고 주요 다른 투자사들에 비해서 이제 특징이 있다면 다들 이제 어떤 특정 스테이지를 중심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기에 이제 엑셀러레이터부터 벤처 투자 그리고 PE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이제 보스턴과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브랜치를 두고 투자를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영역에서 팔로우까지 이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블라인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다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가 이제 미국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이제 서비스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기에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나름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뭐 한 군데에서
회사를 인수하겠다. 대신 미국 블라인드를 서비스에 인수하겠다. 네네. 미국만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를 다 전체 인수하고 인수하겠다? 조건이 있었어요. 대신 이제 한국 서비스는 자기들 관심 없으니까 좀 중단하고 미국에 전부 팀이 가서 미국 서비스에 전념을 해달라라는 굉장히 좋은 인수 제의를 받으셨던 상태인데 고민하시다가 나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 문화를 바꾸고 싶고 그거를 글로벌리 확장하고 싶은 비전이 있지 아예 미국에서만 하겠다라는 건 내 생각은 아닌데라고 하시면서 그 제의를 거절하시고. 이제 투자 유치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진정성이 보이는 대표님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 너무 좋다라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아니 대표님 그 교류하면서 미국 큰 회사가 큰 돈으로 인수하겠다 그리고 한국 서비스는 뭐 안 해도 되니까 미국 서비스에만 전념하라 했을 때 좀 유혹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사업 되게 초기였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해서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꿈에 비하면 사실 이제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덕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터무니없이 작아 보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많은데 여기서 멈추는 거에 대해서 좀 달갑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일단 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다. 아니, 대표님 대표님 미국 하시면 뭐 그냥 제가 한국을 대신하는 걸로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분위기 안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라인드가 이제 뭐 국민들이 다 알게 된 서비스가 됐는데 이 전체 크기가 뭐 몇 개의 기업이 있고 또 혹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대략 한국 미국 합쳐서 약 한 25만 개 기업 정도. 25만 개 기업 네, 정도의 직장인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유저는 이제 한국은 약 450만 명, 그다음 미국은 190만 명에 가까운 유저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크네요. 네. 생각보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테크업계 종사자들 분들 혹은 테크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 이용 고객들인데요. 그래서 주로 서부나 그다음에 동부 끝에 뉴욕 쪽에 있는 다 아실만한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우버 뭐 이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블라인드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이제 테크 업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 그다음에 다른 업계까지 좀 확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나요? 몇 군데 저희가 서비스 런칭한 이후에 비슷한 컨셉으로 사업을 했던 플레이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업을 접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만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떡해요? 사실 이게 그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서 이제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 만나면은 너의 스킬 소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김치 소스라서 설명하기 힘들다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초기부터 굉장히 포커스를 뒀던 거는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고 나랑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일단 무조건 유저가 많고 그 유저들의 머릿수를 가지고 또 펀딩을 받아서 더 많이 마케팅을 하고 유저를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게 어떤 기본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천 개 회사에서 한 명보다는 한 개 회사에서 천 명을 모으는 게 우리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돈을 엄청 주고 유저를 많이 데려오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한 회사에서 천 명을 데려오려면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뭔가 이 서비스를 키워내야 되거든요. 축적해놓은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특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초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란 두 회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여기서 유저들을 일정 레벨까지 올리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요. 그에 비해서 다른 서비스들은 그냥 마케팅 비용을 부어서 아무나 직장인 다 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은 구글에 있는 사람이 코카콜라에 있는 사람한테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통점도 있고 없고 관심사도 겹치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방문하고 다시 방문을 안 하게 되는 방면에 여기는 우리 동료들이랑 내지는 내가 관심 있어하는 회사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좀 더 내가 궁금한 게 생기고 질문할 게 생기고 공감하는 이슈가 되게 많고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유저들이 저희는 꾹꾹 눌러다만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모인 유저들이 이제 뭐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좀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회사별로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 훨씬 잘 통했다.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블라인드가 여러 가지 다른 비슷한 서비스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 많은데 왜 블라인드만 투자를 했고 그 강점이 뭐냐라고 특히 했을 때 이런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들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작은 프로덕트가 이제 쭉쭉 성장하기까지 설계를 하시고 실행을 하는 그런 장점이 되게 돋보이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이 아예 다른 회사면 서로 별로 공통점도 없고 이야기도 별로 할 게 없는데 잘 설계된 회사 내부에서의 게시판 그리고 같은 산업 직군 내에 인력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도 만들어주시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웜홀에서 이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전체 게시판으로 열어버린 이런 큰 프로세스까지 가는 단계 단계를 정말 잘 설계하시고 전략에 따라서 이제 오픈하신 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매력이 있었다. 네. 대표님, 근데 블라인드 하면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한 100번쯤 이 질문을 들으셨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 정말 익명으로 끝나는가? 누가 와서 파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야 그거 갖고 와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로 누가 적었는지 네. 기업도 알 수 없나? 이거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블라인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보안 조직을 담당했었어요. 네, 보안 조직이 이제 기술적인 보안과 정책적인 보안이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보안은 측면에서 사실은 그 세상에 어떤 서비스도 영원히 해킹당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절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정보 이게 진짜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보가 만약에 해킹당하거나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으려면 해킹당할 수도 있죠. 그 처음부터 그걸 갖고 있지 않은 게 가장 정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해킹을 하든 어떤 짓을 해서도 없는 걸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설계부터 아예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아, 기본 데이터를 아예 안 가지고 있다? 네, 네. 줄 게 없다는 거죠? 누가 그렇죠, 얘기해도. 그렇죠. 네. 그러면 블라인드 자체 내에서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뭐 농담처럼 신만이 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운영하는 저희도 알 수 없고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달라고 하셔도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그럼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영장 갖고 와서 뭐 서버를 들고 가도 모른다. 네.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정도의 어떤 보안이 되다 보니까 익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좀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서비스 초기부터 가장 우려했던 점이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초기부터 약간 그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등을 통해서 되게 민감하게 게시물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신고된 게시물 혹은 이제 문제 게시물로 의심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게시물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24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모든 글을 모니터링 하진 않고 신고 게시물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제 24시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티 전체적인 분위기를 와해하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은 그런 게시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시물은 삭제하기도 하나요? 기술적으로 삭제는 아니고요. 보통 숨김 처리라는 걸 하죠. 숨김 처리를. 네. 삭제는 게시물 작성자 본인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지나칠 수 있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뭐 헛소문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니면 광고성 글 같은 거 막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네. 거는 숨김 처리가 된다. 숨김 처리가 되고 이제 이용 제한이 되죠. 이용 제한도 걸리고. 네. 우리 이사님은요, 신사역으로서 블라인드 이용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 라운지라고 저희 이제 전체 금융 업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라운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스타트업들 많이 이제 속해 있는 벤처 회사나 스타트업 라운지 같은 경우 특히 아니면은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이사님으로서 이게 네네. 조금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예 솔직하게 제 생각적으로도 원래들 다들 이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속해 있으면 분명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있었던 이야기들 나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부적으로는 얘기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오히려 더 건설적인 건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생각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아니면 견해가 있을 때 피드백을 받아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야, 그 회사가 2천억이 말이 되냐? 니들이 그렇게 투자하니까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업계 분들이 서로
속으로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한 회사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들 굉장히 서로 존중하면서 리스펙. 아, 조심해야죠. 여러분 어깨 좁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사님 그 아주 IB 투자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아, 포트폴리오에 네네. 우리 팀블라인드 말고 뭐 다른 회사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저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많이들 이제 이용하실 것 같은 서비스는 뭐 야나두, 왓챠, 꾸까, 스파크 플러스, 다노 뭐 이렇게 있고요. 저희 회사로 봤을 때는 뭐 야놀자라든지 이제 명품 거래하는 뭐 트렌비 특이한 업체로는 이제 그 롤 프로 게임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어비스 컴퍼니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되어 있습니다. 롤 구단에도 투자하셨어요? 예. 그게 거기가 담원 기아 어, 예. 예. 뭐 투자할 때 그 포인트가 있으세요? 그게 제가 담당한 회사는 아니지만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적자 아닙니까? 그 엔터 사업을 같이 하더라고. 엔터 사업으로. 예,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 큰 그 사업부와 좀 안정성이 담보된 사업부가 같이 결합하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로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 롤 프로팀에 투자한 분들은 네. 그 롤드컵 결승 때마다 이기기 진짜로 그러고 계세요. 잘해라 뭐 진짜로 이러시면서 뭐 우리 네. 표현으로 삽질하면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투자하신 것 중에 사실 VC 심사역으로서 네. 블라인드 정도면 대박 중에 대박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더욱더 큰 회사 그리고 더욱더 이제 글로벌리한 서비스로 나아가시는 지금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리고 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신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서비스라는 걸 본인이 아시면서도 난 이거 해보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서 이제 창업을 진짜로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끌고 나가시는 과정도 당연히 우리 순탄하지 않은 일들도 많았지만 다 이겨내시면서 이렇게 같이 팀원들과 똘똘 뭉쳐서 가시는 게 지금 딱 그 본 게임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게임 시작이다. 네. 근데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 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블라인드는 어떻게 돈 벌지? 수익 모델이. 네. 네. 저희 현재 이제 가장 큰 수입원은 광고고요. 지금 이제 준비 중이고 실행 중인 사업 중에 하나가 채용 사업이 또 있어요.
블라인드가 어쨌든 직장인이 굉장히 많이 모인 서비스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컨텐츠 중에 다른 회사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야, 너 너희 회사를 뭐 지원하고 싶은데 거기 팀 분위기가 어떠냐, 사업 전망이 어때?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오퍼 받았어.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오히려 우리 회사보다 저 회사 오퍼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업 문화가 바뀌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맞는 회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문화하고 잘 맞는 사람들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뭔가 블라인드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채용 사업을 본격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채용 사업 예,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채용 사업이 블라인드의 이제 가장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 저 팀으로 갈 건데 야, 거기 팀장 어때? 그러면은 뭐지 온갖 요구로 술만 먹으면은 도구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네, 그 상관 재미있는 거는 절대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내에서의 팀 이동 전배라고 하죠. 전배를 하는 인원들의 뭐 한 3, 40% 가량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하고 이동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 물어보고 블라인드로. 네. 야, 거기 어때? 아, 오지 마, 저 취약이야 이러면 안 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전배를 간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 조직장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래서 다른 팀에 지원했는데 합격하지 않으면은 약간 팀장과 사이에서 뭔가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이 먼저 끝내기 힘들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익명으로 의향을 전달하고 확인을 해보고 나서 내가 이 전배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확실해진 타이밍이 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그런 장점도 있네요. 네, 이야기하는 혹시 자리 있습니까? 라고 내가 직접 물어보면은 네. 야, 누구 팀에 누가 자리 물어보던데? 네. 뭐 이게 되는데 익명으로는 네. 뭐 사람 구할 니즈가 있냐를 쉽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네. 오, 그러네요. 또 저희가 또 상당히 처음에 들었을 때 의아했던 게 블라인드가 미국 회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뭐 상장 계획도 뭐 심지어 아직 명확치 않지만 미국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블라인드가 미국 회사라고는 많은 분들이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요. 본사도 또 미국에 있다 그러고 네. 대표님도 미국에서 좀 오래 계신다 그러고. 네네네. 그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회사를 미국에 설립을 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20년가량 어쨌든 옆에서 일을 해오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직장인의 소통의 문제는 사실은 한국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전 세계 어디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미국이 글로벌 헤드쿼터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본격화해서 되게 잘 성안착을 한다면은 다른 국가에 진출하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처음 이제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땅도 훨씬 많고 기업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안착을 한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제 막 좀 뻗어 나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회사의 드라이브를 좀 미국 쪽에 많이 걸고 계시나요? 아, 네. 그 한국에서는 이미 저희가 모든 인더스트리나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고 근데 다만 미국에서는 아직 좀 테크 쪽에 약간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앞으로 좀 확장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자동으로 한국은 별도의 어떤 유저 애키션을 위한 노력 없이 이제 유저분들이 알아서 잘 블라인드 서비스를 알아서 잘 이용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뭔가 확장에 대한 노력을 미국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앞으로 뭐 저쪽 미국 동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전 영역을 커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미 뉴욕은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지역으로 따지면 뭐 텍사스, 오스틴 같은 지역들 유저들을 많이 이제 애큐이션을 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의 테크업계 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무직 직장인 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미 한 4배 정도. 그렇죠. 테크업계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테크 관련된 업계를 먼저 이렇게 쭉 이제 유저들을 많이 모시고 오고 그 이외에 뭐 파이낸스나 유통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나 항공 이런 업계들까지 이제 그 확장하려고 저희가 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진출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2014년도에 설립하고 이제 2015년부터 미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뭐 대표인 저도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지인도 없고 친척도 당연히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멤버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국에 가서 서비스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약간 실패도 많이 했고 되게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처음 이제 시애틀을 방문을 했죠. 시애틀 방문을 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존에 일하시는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 왜 한국에서 처음 들어보는 애들이 와서 미국에 사업을 하겠다는데 좀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짜냈나 봐. 네. 어떻게 돼요? 아무도 미국에 뭐가 없는 명부도 없는데 그게 됩니까? 되게 약간 그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 덕분에 아마존에 있는 거의 모든 한국인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진짜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된 다음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아마존에 다니는 한국인분들이 가장 많은 아파트에 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집이 되게 비쌌거든요. 저희 그때 돈이 얼마 없을 텐데 저희 마케팅 비용에 거의 전부를 거기 반값으로 때려 넣으면서 이제 그분들을 날마다 초대해서 이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 소주도 사드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이제 그분들이랑 친해지게 됐고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그분들께 좀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사업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러저러하니 약간 동료분들의 소개 좀 해주고 그다음에 처음에 글도 좀 써주시라 약간 이런 부탁을 하게 됐고 이제는 진짜 친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기에 아마존 CD 유저가 되어주셨고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마존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똑같이 시애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한 어프로치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사 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직접적으로? 아니요.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어떻게 여기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잘할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가 되게 커요. 버스 정류장이 한 3개 있을 정도로 큰데 지하 주차장이 모두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한국 스타일로 찌라시를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A4 용지에 이제 찌라시를 한 1000장 인쇄를 해서 전화번호 아래가 딱대게 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QR 코드가 막혀 있는 이제 찌라시를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온 캠퍼스 지하랑 엘리베이터에 다 붙이고 다녔어요. 세 번에 걸쳐서. 그 혹시 가드한테 걸려요? 아닙니까? 도망다니시면서 도망치셨다. 가드가 없는 이제 새벽 시간을 주로 이용해서.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되게 운도 많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걸 붙이고 다녔던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내 벤처로 저희랑 거의 똑같은 컨셉의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들이 개발하셔가지고 내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들이 아 이거 이미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과 비슷한 어프로치로 친구를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찌라시를 열심히 붙이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고 이 와중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있던 그 서비스랑 차별화를 뒀던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들이 아마존 분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게 회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양쪽 회사들이 서로 이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다니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궁금점이 되게 많고 마이크로소프트 분들은 아마존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 서로 맨날 뭐 이직하려면 뭐 그 팀은 어때, 연봉은 어때 이런 것들 막 물어보는 관계인데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부서에 모든 사람 다 알지는 않거든요. 그거 솔직하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익명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오픈해놨으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저희 찌라시를 보고 그다음에 지인들 통해서 블라인드라는 서비스를 알게 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그 사내 앱에 가서 야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는 아마존이랑도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그 앱 안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순식간에 거기 있는 유저들이 다 넘어왔어요. 저희 쪽으로. 사내 벤처는 그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누가 저 지하 거기 찌라시 붙이더니 쏙 빼갔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어허.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운도 좋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언제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2015년. 15년. 네. 와 벌써 와. 오래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용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미국에도. 아,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하고 미국 유저들 그리고 어느 회사 소속이 가장 많나요? 단일 회사로는 한국 미국 합쳐서 아마존이 제일 많고요. 아. 네. 아마존 다음이 아마 그 LG 그룹사일 것 같습니다. LG가 많아요? 네. LG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가 봐요. 저희가 한국에 서비스 오픈했을 때 굉장히 초기에부터 시작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장 계획을 아까 전에 나스닥 상장을 하고 싶다면 물론 네. 완벽한 계획은 아니지만 좀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상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 내부적으로는 2025년에 나스닥의 상장을 목표로 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장? 네.
이사님 부럽습니다. 아, 예. 예. 더 많이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투자 시리즈가 어디까지가 있나요? 저희가 시리즈 C까지 한 상태입니다. 뭐 그럼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일단은 시리즈 C면은 거의 뭐 다 온 느낌이 좀 있고 이사님 같은 경우에 네네. 블라인드 처음 봤을 때 네. 지금 뭐 나스닥 얘기를 하시고 뭐 엄청나게 큰 얘기를 네네. 하시는데 이 정도로 성공한다고 생각이 되셨나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아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당연히 말을 해야 뭔가 좀 보는 눈이 좀 있었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는 특정 수준 이상으로는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대표님께서도 지금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주셨지만 약간 좀 일반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그럼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투자를 하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다 각자로 이제 접근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세우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아니면 다 그 니즈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다 이제 스타트업들이 뭐 저희들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우리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기 내부의 직장에 있는 커뮤니티와 그리고 다 같은 영역으로 있는 다른 이제 사업군과 이어주는 그 접근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 우리는 최소한 이 큰 분야에서 이 잠재적인 니즈가 큰 분야에서 중간 이상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은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규모를 키우면 선점 효과가 상당해요. 그래서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진 거 기반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근데 블라인드는 분명히 HR 쪽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또 대표님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여쭤봤던 건데 근데 제가 듣기로 이 블라인드가 이 데이팅 앱 쪽도 좀 관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블라인드라 그러면 속 안에 있는 말 할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 쉽게 맞아요. 사실은 내가 뭐 이걸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걔랑 어떻대? 이 얘기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있어?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아, 진짜? 네, 전혀 생각 못했던 건데 이게 저희 유저분들이 대략 한 25세에서 45대 사이에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미혼 남녀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다 보니까 연애의 어떤 욕구, 그다음에 욕망, 그다음에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을 서로 이제 표현하시는 그런 유저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술 한잔 할 사람을 구하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약간 나의 어떤 허전한 옆구리를 메워줄 사람을 찾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블라인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 서비스를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저분들이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 이것들을 그냥 좀 더 잘 도와드리면 어떨까? 네. 블라인드의 특징을 살려서 직장이 인증된 형태의 그런 데이팅 서비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예 이제 그 블라인드라는 서비스와 별도의 그 블릿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블릿 서비스에서는 인증된 직장인분들, 인증된 직장인분들이 마음에 드는 분들을 블라인드식으로요? 여기는 이제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사진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직장이 인증된 분이고 어느 회사인지는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팅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최소한 직장 정도는 인증이 돼 있네요. 네. 그렇죠. 요즘 데이팅 앱들이 그거 인증하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심지어 뭐 은행 계좌를 인증하라고 하는데 또 뭐 있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그 서비스가 아니요, 있어요? 블리 서비스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네. 아, 프리랜서도 좀 껴주세요. 아까부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는 너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냐. 네. 뭐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데이팅하고 싶으셨어요? 네. 화냈네요.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전에 시청자분들께 블라인드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것들을 좀 말해달라 했더니 여러 가지 질문이 오셨어요. 제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직원들도 블라인드 하나요? 네. 당연히 합니다. 그 일반 저기 블라인드 같은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혹은 새 회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블라인드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느 놈인지 모니터링 안 하시고요? 네. 마음에 상처 안 입으시려고.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작성하는 글을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고가 들어왔거나 뭔가 이제 이상한 상황이 감지되는 그런 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모더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글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 글도 기본적으로 모두 모니터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블라인드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꽤 많아요. 당근마켓에서 회사 이메일이나 전문직 계정을 사고 판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들은 적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실제 그런 것들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그게 어떤 이메일인지 확인을 해서 뭔가 차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이 필수고 직장 인증이 됐다는 건 사실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인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되게 중요한 그 정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뭔가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를 험담하는 직원의 계정 정보를 블라인드가 직접 기업에 판다. 이런. 에이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게 물어봐요. 너무 악의적이다. 네, 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슈가 많을수록 블라인드 기업에는 좋지 않아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큰 이슈가 있을 때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아침이라도 신문 보다 어이쿠 야 오늘 이런 이슈가 있구만. 납작 상상이 빨라지겠구나. 사실 이제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에서 블라인드 안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고 잘 이제 새기길 바라는데 뭔가 이런 사건들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거나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최대한 없는 이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블라인드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게 아니 어떻게 영어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맞아. 그런데 미국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이런 사이트 작업을 마케팅 작업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약간 제 생각에. 네. 네. 그 제가 성격이 좀 특이해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안 해본 거 해보는 거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람이면은 불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충분히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안 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근본 없는 자신감으로 처음에 시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가 첫 번째 사업이셨어요? 저는 2005년도에 이제 당시에 윙버스라는 회사를 창업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스타트업을 이제 제로부터 빌드해서 좀 꽤 성장시키는 부분까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의 매각을 한 이후에 이제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에 좀 초기에 조인을 해서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대표로서 파운딩한 회사는 팀블라인드가 처음입니다. 확실히 이 스타트업 하는 분들 만나 보면 뭔가 한번 해보셨던 분이 맞아. 다시 지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하셔갖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나 이게 첫 스타트업인데 너무 성공해서 하는 분들이 지금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하나 해본 경험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개인적인 사석에서 들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후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자랑이에요 우리 고등학교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블라인드가 거기서 나왔어요. 아, 훌륭한 후배라고 말했지. 엮이기 싫으신 눈빛인가. 아니요. 말을 놓기 좀 너무 부담스러운 대표님이시다. 아, 우리 네. 학교 자랑이 아닌가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이사님 혹시 뭐죠? 저희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 아주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스테이지에 다양한 투자와 다양한 고민들을 같이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포지션으로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다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본시장이나 그런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제 뭐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고민에 이제 많이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하시고 많이 고민을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도 한번 물어볼까요? 블라인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업 문화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께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시고 하실 테지만 저희들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블라인드 서비스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모습에서 우리 회사가 지금 2025년이면 한 2, 3년 남았는데 2, 3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모든 직장인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기업 문화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2025년에는 뭐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아시아에 있는 되게 많은 나라에 브라인드라는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고 그분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제가 그리는 약간 3년 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야 이번에 프랑스 해볼까? 하고 파리에 가서 또 이렇게 문 두드리면서 여기 기업에 한국분들 누구 계세요? 뭐 이래갖고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미국에 이제 글로벌 헤드쿼터가 많은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저희 미국 서비스에서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인도에서 오거나 그다음에 독일에서 오거나 영국에서 오거나 캐나다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트래픽이 많은 국가부터 진출을 하면은 이미 시드 유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어디 그 다음에 어디 진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씨앗은 다 뿌려놨으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고생 노신 좀 덜할 네. 수 있겠네. 네. 이제 찌라시 안 묻혀도 됩니다. 네. 하여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끝내기 전에 대표님 혹시 그 팀 블라인드 운영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블라인드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게 네. 너무 인상적이었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케이스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그 몇 개만 풀어주시죠. 네. 이제 블라인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약간 진솔한 뭔가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이 신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경영의 그 목소리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회사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 하긴 애매하지만 미국에 있는 꽤 유명한 테크 기업들 중에 일부에서는 전체 올핸즈 미팅이나 이사회를 하기 직전에 그 사이에 올라왔던 블라인드의 글의 질문 같은 것들을 다 리스트업하고 거긴 답변을 준비해서 실제로 그 미팅에 들어가고 설명을 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듣거나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뿌듯함이 크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블라인드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하기 가장 좋은 회사 이런 것들 서베이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서비스에서 그 우리 회사가 뭐 1위 했다, 50위 했다 약간 이런 것보다 블라인드에서 우리 회사가 2등 했어, 3등 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은 회사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 미국 대선 때 마이크 블룸버그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었는데 그 TV 토론회에서 우리 일하기 좋은 회사 블라인드에서 2등 했다고 이제 토론 때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직접 언급하시면서 네. 이야기를 하셨던 적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 여기 있는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이고 있구나 여기 있는 정보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블라인드라 그러면 정말 다른 것보다 진실할 것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속에 네. 있는 말을 할 것 같고 네. 우리가 어디 가서 못할 말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네. 또 반대로 보면은 익명이니까 막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냥 맞아. 뜬소문, 얘 어디 가서 욕했대더라. 뭐 이런 뜬소문을 얘기할 것 같은 걱정도 있고 양날의 칼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블라인드가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직장인들끼리 뭐 저녁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면 사실 회사에 있던 소문들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다.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고 오히려 네 그렇죠. 그럼 잘못된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바로 잡히는 더 빠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서비스네요. 뭐 매번 다 그래서 하트를 그리면서 프리랜서를 위한 것만 만들어 주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3프로 TV 계정 하나 드릴 테니 진짜요? 네, 슈카님 좀... 조심하셔야 될 걸요.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주아이비 투자 그리고 팀 블라인드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워낙 유명한 서비스여서 네. 우리가 뭘 소개시켜드린다기보다는 이 미국에 진출했다는 거 사실 몰랐고 이렇게 뭐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회사들을 전부 모은 네. 그런 커뮤니티 그런 생태계를 꿈꾸고 있다는 거 사실 몰랐고 네. 또 가장 궁금했던 거 진짜 정보가 없나 이것도 그러니까,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좀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후배라 그러는데 한 7년 전에만 제가 알았어도
참 좋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아주아이비 투자 전석철 이사님 그리고 블라인드 문성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